모든 그런 캠페인이라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선거니까, 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때그때의 판단이 있을 거고, 그거는 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관된 판단으로서 간 그러한 선거는 상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분명한 거는 우선 하여튼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하지 못한 거, 이건 굉장히 마음 아프고,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거는 하여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아주 최선을 다했다. 그건 뭐 분명하다고 저는 믿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182개국이 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그런 자산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쨌든 좀 이룰 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대단히 아쉽고 그렇지만, 그런 거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자산을 더 좀 더 외교적으로 더 잘 빌드업하고 더 잘 그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의 전략과 우리의 전략이 뭐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뭐 있죠.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나 결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뒤에 엑스포에 대해서는 현 정부 분명히 또 준비를 하실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여튼 외교적인 그런 네트워크와 자산을 더 좀 이렇게 일종의 세계화에 맞는 그런 하여튼 외교적 네트워크를 더 확대를 해나간다 하는 건 분명하고요. 지금 있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하나의 그런 능력이라 할까, 우리의 그 국력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더 좀 넓히는 쪽으로 우리가 개혁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나라를 훨씬 더 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 두 개는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어느 가령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가 유치해서 할 거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되면 해봐야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뭐 좀 우리가 조금 늦은 거는 맞죠. 정말 사실 이번에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을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 간, 60년 만에 처음 간 그런 나라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외교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전방 외교라 할까, 뭐 세계화 외교라고 하니까, 제가 총리로서 가보니까 엑스포만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가지 이슈를 같이 논의하고, 뭐 우리 저 원자재는 어떻게 서로 해야 되느냐, 투자는 어디가 유망하냐,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당신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소위 그 해변의 침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결 시킬 거냐, 뭐 등등을 다 얘기하고서 엑스포를 얘기하게 되지, 앉자마자 정상 보고 내가 60년 동안 안 왔는데 엑스포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 체제를 완전히 바꾸자 하는 게 첫째고,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외교 인력도 지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도대체 외교 인력을 계속 외교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만 와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안 맞지 않냐. 정말 내가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대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모셔다가
정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뭐 계약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런 분이 막 한 10년씩 그런 나라에 좀 대사로서 활동을 하게도 해주고 또 언론에 계셨던 분들이 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해 관심도 많고 하니까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들 좀 모셔가지고 그런 일도 좀 하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막 완전히 그런 그 전방위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리크루트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놀란 거는 뭐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사실 저하고 동급인 총리가 공항에 나와보는 거는 제가 처음 이번에 겪어봤어요. 물론 조그마한 나라죠. 그 총리가 공항까지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가 좀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뭐 60년대 그 총리가 제가 한 2박 3일을 하는데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대한민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얘기가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봤냐? 가본 적이 없던 어떻게 아냐? 우리 딸이 지금 한국에 10일 동안 갔는데 한국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한테 전화 걸더니 아니 똑똑히 좀 하세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10분 안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내가 지금 짐을 들고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공항은 뭐냐? 이래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진을 찾더라고. 그런데 사진이 없어. 그러더니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같이 방문을 하는 사이에 들어와 있나 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정도는 됐는데 우리가 더 좀 체계적으로 하여튼 그런 전방위 우리 세계화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처럼 외교관 출신들 와가지고 한 2년 했으니까 당신 험지에서 고생했어. 그리고 뽑아가지고 어디 또 보내고 이런 거 정말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좋고 내가 한번 정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모든 리크루팅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